저도 지금 요렇게 생긴 감은 처음 봐요. 열기도 좀 많이 열었네요, 이게. 또 계란 같아요, 감이. 계란만 해요, 계란. 이렇게 딱 계란만. 여기 주인분은 뭐, 깨암이라 하는데요. 깨양이죠, 깨양. 우리 어릴 때 보면 깨양 쪼매란 거 있잖아요. 새까만 거, 익으면. 뭐, 그 품종이라 하는데, 제가 볼땐그 품종이 아닌 것 같아요. 그거하고는 뭐, 확실히 많이 달라요. 요 품종 처음 봅니다. 작년에는 거의 별로 안 열었대요. 안 열었는데, 올해는 엄청나게 많이 열었네요. 조롱조롱조롱 열었습니다. 제가 맛을 하나 볼게요. 당도가 얼마나 단지요. 지금, 저기 위에 하나 잘 익은 거 하나 있거든요. 아이고야, 손이 자를란가 모르겠어요. 손이 거의 안 자라가겠네요. 맛있는 거 하나 달렸는데. 저기 맛있게 달렸어요. 제가 아까 맛을 하나 봤거든요, 사실요. 지금 이거는 딸락하니까 딸 수가 없어요. 딸 수가 없고, 요거 하나 따볼까요? 아, 이건 들이었어요. 들이고 있고. 저기 위에 가나 이거 달렸네요. 한번 볼게요. 이거 한번 봐볼게요. 잘 익었어요. 아, 이거 잘 익었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아무튼 이거 약간 썩었어요. 안 썩은 데만 따볼게요. 안 썩은 데만. 저거 안 했다가 저거는 안 썩은 데 그렇게 다. 이거 지금 나무 전지도 안 했겠지? 전지를 전혀 안 해가지고 잔가지들이 많아요. 전지를 한 개도 안 했겠대요.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. 감은 껍질 채먹어도 되거든요. 농약도 안친 것들 한번 볼게요. 엄청 달아요. 엄청 달아. 가지 상태를 볼살 때는 저 붙여진 가지도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. 요거 좀 잘라가 접붙이고 싶네요. 계란감, 계란. 모양이 또 계란감 같아요. 계란 모양입니다.